어차피 간단한 영상 플레이. 컴퓨터가 없어도 모니터 자체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래서 모니터만 있어도 넷플릭스, 왓챠, 쿠팡 플레이, 대부분의 OTT 서비스, 동영상 플레이가 가능한 LG전자 스마트 모니터 32SQ780S 모델을 대여를 받아왔어요. 자, 대략적인 스펙은 32형 사이즈에 4K 해상도 60Hz. 그리고 일반적인 모니터랑은 다르게 모니터 다리 부분이 모니터 안 방식 LG360 스탠드로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모니터 암. 고급형 모니터들은 이렇게 모니터 암 방식으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스탠드를 넣을 바에야 아예 떼버렸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모니터 암 부분. 지난번에 봤던 LG360 모니터. 모니터 암과 그다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오?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여기 사이에 책상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기존 모니터 암은 두께 조절하려면 나사를 풀러서 옮겨야 되는데, 이거는 안쪽 부분에 걸리는 턱이 있어서 여기 부분이 안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고정시켜서 이 부분이 뒤로 제껴지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오, 의외의 곳에서 업그레이드? 3구 전원 케이블, USB-C 타입 케이블, 3구 전원 케이블과 연결되는 어댑터, 19V에 7.37A, 화이트 색상의 리모콘, AA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가게 돼 있고, 전원 연장 케이블도 들어가 있고, HDMI 케이블, 그리고 이 밑에는 모니터 패널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모니터 옆면에 USB 단자 두 개, 그리고 밑에 연결 포트, 특이하게 유선 랜 단자도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 스탠드 장착 부분. 기본 제공되는 360 스탠드를 장착할 때 나사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나사 4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만일 다른 모니터함을 여기에 장착한다면 이 나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360 스탠드를 장착할 차례. 360 스탠드를 장착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은 책상의 밑면을 보면 밑부분이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 포밍 테이블처럼 이렇게 좁게 돼 있으면 360 스탠드를 장착할 때 중간에 가로막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고정을 하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구조의 책상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각파이프라고 치면 이런 걸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파이프 이걸 살 때 여기 4cm, 여기 4cm 확인하고서 4cm, 4cm 각파이프를 조그맣게 재단한 걸 사서 이렇게 된 다음에 360 스탠드를 장착을 해주면 저처럼 구조가 특이한 책상도 튼튼하게 지지가 가능해집니다. 책상 깊이는 9에서 10cm 정도가 돼야 넉넉하고 여기도 10cm 정도가 필요하네요. 장착 가능한 두께는 안전하게 7cm 정도? 최대로 줄이면? 오, 여기까지 줄여지는구나. 이 부분이 넉넉한 사이즈의 책상에 고정을 한다면 이 부분을 책상과 밀착시킨 상태에서 이 부분을 위로 올리면 이 상태에서는 놔도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 다음에 조여주면 됩니다. 오케이.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쪽에 각 파이프를 사용해서 고정을 했고요. 모니터 부분의 장착은 윗부분을 걸치고 밑에 부분 누르면 장착 완료. 스탠드 가동 범위, 틸트는 아래쪽으로 여기까지, 위쪽으로는 여기까지. 피벗은 오른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왼쪽으로 가능하게 돼 있고 엘리베이션은 오 스무스하게 내려가고 올릴 때도 중간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놓으면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이름이 360 스탠드니까 여기까지 오 벽에 닿겠다. 우와 완전히 그냥 한 바퀴 돌아가는데? 여기서부터 한 바퀴 그냥 이렇게 돌린 건데 한 바퀴 이렇게 360도 돌아서 이쪽까지 표시가 가능해요. 360 스탠드 이 정도 가동 범위면 뭐 개인 동영상 감상용이나 회사 업무할 때 옆사랑 보여주기용이나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360 스탠드에 케이블을 숨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잡고 열고 여기를 뺄 수가 있어요. 같이 제공되는 연장 케이블 여기 구멍 부분으로 빼서 연장 케이블을 이렇게 놓고 케이블을 가려주는 이 부품을 그리고 마무리로 뚜껑. 전원 케이블뿐만 아니라 PC랑 연결되는 케이블, 랜 케이블 같은 경우도 여기에 숨길 수 있어요. 주렁주렁 선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깔끔하게 숨길 수 있고 연장 케이블과 어댑터를 연결해주면 테스트 준비 완성!
파워 온. 리모컨의 확인 버튼을 누르라고? 설치 방법이 처음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모니터 자체 내에서 리모컨으로 할 건지 고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훨씬 쉬울 거니까 저는 모바일 기기로 할게요. 선택하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선택하면 LG 싱큐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해줍니다. LG 싱큐 앱이 설치되고 다시 한번 QR코드 LG 스마트폰 히터 모델명 클릭하고 핀코드 다음 TV 시청 방법은 저는 없으니까 없음 누르고 다음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 건가? 아하 이제부터는 앱으로 가능하네요.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완료. 세팅이 끝나자마자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다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채널이 나옵니다. 이게 LG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확인 한번 누르고 채널 목록을 보면 이쪽에 나와 있는 채널들이 연결하자마자 와이파이로 무료로 볼 수 있는 LG 채널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채널은 따로 요금 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전환 속도는 오 채널 전환 속도는 괜찮고 그리고 스마트 모니터는 분명히 운영체제가 깔려 있을 거예요. 리모컨에 홈 버튼을 한번 누르면 여기서 리모컨 방향키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이쪽에 앱 목록에 보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OTT 서비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아마존 프라임 오디오, 쿠팡,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그리고 유튜브까지 대부분의 OTT 서비스는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여기 앱스에 들어가면 기본으로 깔려있는 앱 이외에 이쪽에서 더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트위치도 있고요. 그러면 아프리카도 있나? 검색을 아하 이렇게 키보드로 움직여라. AF 오 아프리카만 쳐도 대충 아프리카 TV 오 아프리카 TV도 앱으로 제공이 돼요. 눌러보면 설치 아하 이렇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트위치도 설치 그리고 저는 쿠팡플레이를 보니까 쿠팡플레이도 설치 이건 업데이트 이렇게 하고 다시 홈 버튼으로 홈으로 가보면 앱 목록에 약간 뒤쪽에 아프리카 TV랑 트위치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앞쪽으로 좀 끌어오고 싶으면 앱 목록 편집 여기서 트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으로 가져오고 쿠팡을 제일 먼저 가져오고 닫기 아하 이렇게 하면 앱 목록이 앞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 저는 쿠팡을 자주 보니까 쿠팡을 실행해 볼게요. 쿠팡 실행 로그인을 해라. 쿠팡 플레이 앱을 스마트폰에서 열고 프로필 새 기기 연결하기 코드로 해볼까? 10440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연결 완료. 메뉴 옮길 때 반응 속도 오 이 정도면 불편함 없고 아무거나 하나 실행해 볼게요. 재생 이 정도면 OTT 서비스 보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리모컨으로 컨트롤도 가능하지만 리모컨은 한계지만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된 상태에서 상단바를 내리면 전원 버튼 음량 조절, 채널 조절이 나와 있고 이거를 그대로 누르면 여기서 밑에 이 부분을 마우스 터치패드처럼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볼륨 조절 이걸로 바로 가능하고 물론 전원도 그냥 여기서 끄면 바로 꺼지게 되고 다시 켜는 것도 누르면 켜지게 됩니다. 홈 버튼 누르면 웹 OS로 다시 가고 여기를 누르면 리모컨에서 방향키 상하좌우 누르는 것처럼 이걸로 똑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 중간에 마이크 버튼은 음성 입력 유튜브 실행해줘 그리고 리모컨 뒤로 가보면 리모컨으로 하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앱으로만 가능한 기능도 있어요. 여기서 휴대폰 화면을 TV에서 크게 보기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여기에 띄울 수가 있고, 가로로 돌리게 되면, 네, 가로 모드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크린 플러스 사용 가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스크린 플러스 모드로 바뀝니다. 일명 데스크탑 모드인데요.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무선 키보드 마우스 수신기를 뒷면에 있는 USB 단자에도 꽂아보고 옆면에 USB 단자에도 꽂아보니까 무선으로 연결되는 안드로이드 데스크탑 모드에서는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화면은 이따가 USB-C 타입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USB 단자에 무선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가 USB-C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해보기로 하고, 화면 연결을 끝내려면 스마트폰에서 이걸 눌러서 연결 해제, 그리고 휴대폰 소리를 TV 스피커로 듣기 누르면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 나는 모든 소리는 5W 스피커가 두 개 내장된 내장 스피커에서 나오게 되고요. 휴대폰에 사진, 동영상, 음악을 TV에서 재생하기 누르면 제가 점심때 먹었던 맛있는 짜장면을 네, 여러분과 이렇게 짜장면 사진도 같이 볼 수가 있고, TV 소리를 휴대폰에서 혼자 듣기 누르면 TV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나오게 됩니다. 혹시나 스마트폰에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쪽에서도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앱 쪽에는 설치해놓은 앱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쿠팡 플레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홈 버튼으로 들어가서 쿠팡 플레이를 골라서 실행하고, 이런 과정을 고쳐야 되지만 여기서 쿠팡 플레이를 한 번만 눌러주면 쿠팡 플레이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리모컨보다 훨씬 편하죠? 그리고 입력 쪽에서는 외부 입력을 골라주는 거고,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겁니다. USB 단자에 키보드 마우스를 꽂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컨트롤이 이걸로 될지. 오! 기본 홈 화면에서도 일단 마우스가 되고, 그러면 키보드는? 오케이, 키보드도 됩니다. 미디어 키도 동작을 하나? 볼륨 업을 누르면? 오케이, 볼륨 조절도 동작을 하고, 음소거 키도 동작을 하고, 채널 변경은 페이지 업, 그리고 페이지 다운, 숫자 키도 먹고요. 홈 화면은 윈도우 키를 누르니까, 그러면 4K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도 4K 선택이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는, 어? 여기서는 왜 키보드 안 먹어? 아쉽게도 여기서는 키보드로 입력은 되지가 않네요. 방향키는 되는데?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기대해 보기로 하고, LG 4K 요걸 틀어볼게요. 오! 4K 선택이 가능합니다. 4K 선택을 누르면 이쪽에 HDR이라고 뜨죠? HDR도 되고, 오, 진하다, 진해. 유튜브는 4K HDR 화면까지 아주 잘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많이 사용하는 트위치도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다른 스마트 모니터에는 앱이 없었거든요. 여기서도 키보드, 마우스, 네, 다 사용이 되고, 리모컨으로도 사용되고,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도 마우스 나오게 할 수 있고 버튼으로도 되고요. 아무거나 하나 들어봅니다. 오, 예, 좋아. 트위치. 보기 편하고, 화질 1080p 선택 가능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 누르면 전체 화면 모드, 다시 한번 누르면 채팅 화면 모드, ESC 누르면 오케이, 뒤로 가기, 대화 참여 누르면 채팅을 시작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라. 아, 채팅은 여기서는 불가능하네요. 채팅은 여기서는 안되고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해서 여기서 채팅이 가능해요. 아프리카는? 아무거나 틀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으로 나오고 채팅을 누르면 오른쪽에 채팅이 나오는데, 채팅이 나오긴 하는데 채팅은 안 돼요. 그러면 인터넷은 어떻게 하지? 이쪽에 인터넷이 보이는데 이것도 해볼게요. 네이버 속도를 볼까? 오케이. 인터넷 속도는 다른 스마트 모니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이 된다 급할 때 아 정말 네이버를 보고 싶다 그런데 아무런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때 급하게 네이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리고 기본 구성품 중에 USB-C 타입 케이블을 줍니다. 모니터 뒷면에 단자 쪽에 보면 USB-C 단자가 있어요. 최대 충전 전력 65W에 동시에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지원한다면 데이터 전송과 동시에 충전도 가능하거든요. USB-C 타입으로 화면 출력이 가능한 LG V50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충전 메시지에 고속 충전 중이라고 떠요. 위쪽에 보면 스크린 플러스 사용 중이라고 나오죠. 외부 입력 USB-C를 선택을 해줄게요. 여기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긴 하는데 클릭은 하면 동작은 하지 않아요. USB-C 단자에 연결된 기기는 여기에 USB 단자에 연결하면 안 되고 모니터 옆면에 USB 단자 두 개 있잖아요. 여기에 연결을 해야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냥 되게 어떻게 업데이트 안 되려나? 데스크탑 모드로 연결되면 스마트폰 화면을 오프시켜도 이 화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화면에서는 마우스로 뒤로 가기 키, 홈키, 그리고 앱키 여기를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을 옆쪽에서 볼 수가 있고 바탕화면으로 옮길 때는 오른 클릭한 다음에 앱 바로 가기 추가. 데스크탑 모드니까 앱을 여러 개 실행한다고 해도 창 크기 조절해서 스마트폰의 능력에 따라서 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개 띄워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크롬에서 아무거나 하나 띄워보면 네, 소리까지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화면 공유 모드로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이랑 동일한 화면을 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공유기에 LG전자 스마트 모니터랑 PC가 같이 묶여 있는 상태라면 PC 쪽에서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K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사용 가능한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모니터 확장 모드가 됩니다. 듀얼 모니터 사용하는 것처럼 위치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 3840x2160 4K 해상도까지 선택은 가능하긴 한데 4K 해상도는 무선 연결이다 보니까 30Hz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해상도를 FHD 이걸로 만들면 60Hz 출력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무선 연결해서 화면을 그대로 넘겨서 사용할 수도 있고 무선 연결로는 4K 30프레임이지만 HDMI 2.0 유선 연결을 해주면 4K 60프레임 모두 지원합니다. PC랑 HDMI 케이블 연결하고 외부 입력 PC로 잡아주면 오 역시 32인치의 4K 해상도다 보니까 화면은 진짜 깔끔하긴 하네요. 재생 빈도 60Hz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100%로 잡아주면 해상도가 해상도인이만큼 100%로 잡으니까 진짜 넓어지네요. 이 상태에서 만일 프리미어 띄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오 예 4K 해상도에서 100%로 놓으니까 작업 영역이 진짜 길어지네요. 색 영역 같은 경우도 DCI-P3 90%를 지원하니까 프리미어 작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PC랑 연결해도 HDR을 지원하니까 보통 HDR 옵션 킬 때는 HDR 설정에 들어가서 이거를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해서 키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Alt B 눌러주게 되면 이게 HDR 단축키예요.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그래서 HDR이 켜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오 예